지금 저수지인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모르겠네요. 신선생,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심각해요? 뭐가 심각해요? 왜 보면 뭐 심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화동이 경남에서는 끝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었는데 어제 나 깜짝 놀랐다. 스물 몇 명이더라. 21명인가 그렇게 날 확진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잔잔하다가 파도를 치듯이. 코로나가 내년에는 진짜 내년까지 가면은 괜찮을까? 차가 흔들린다 신선생. 빨리 가야겠다. 아니 예. 호동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동이. 예. 어? 하동이 확진자가 없었는데 확진자가 생겼잖아. 예. 그 우리 지금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예. 어떡하나 우리는? 우리는 걱정 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꼼짝 말고 있어. 예. 꼼짝, 거기 가서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제주도 가서. 거기 또요? 어. 거기,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하동에서 왔다고. 하동이 뭐, 우리하고 뭔 관계는 중학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 중학교 때 가족도 그렇고, 그죠? 예. 그 연관이 다 돼 있는 거라 애들 PC방도 그렇고, 막 그 연관돼 있더라고. 지금 순천도 지금 난리 나가지고요. 순천이? 예. 왜? 그것도 많아, 확진자가 많아가지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이제 우리 갑시다. 예. 이제 뒷받고 시켜요. 빠져나갈 길 있지? 예. 아, 이번에 비 오고 나서 좀 추워졌어요. 예. 확실히. 추워진 게 문제가 이거.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생겼다는 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예산 온 일이 아니에요. 청정 지역이 지금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확 폭발해 버렸는데 내가 어깨 축지가 아프다니까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괜찮았잖아요. 자유로웠잖아.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지 우리는. 예. 어째? 예. 그렇다고 그래서야 뭐 조용히 그제. 읍내에 갈 일이 있어요, 이제. 이제 없지 싶은데. 바로 청주로 가야지. 응? 우리 바로 청주로 가야지, 가는데 신선생. 아, 경남 고성에서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낙해 가지고요. 이 저녁 시간인데. 예. 지금 마중을 좀 나가려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 갔다 올게요.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때 낸 분인가요? 예. 기억나시죠? 아, 네. 오시죠. 예. 네. 어서 오시죠. 예. 네. 오시죠. 예. 네. 편안하게 앉으시죠. 아이고. 그냥 앉으면 아, 앉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 어떻게 걸음을 하셨습니까? 예? 그냥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왔죠, 뭐. 아이고, 이제 산신 할아버지가 다 되셨네요. 예. 그만이죠. 한 8개월 됐나요? 아, 그때가 그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긴장.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 작년에 김자갈쯤에 아, 그 내가 막 그때 고춧가루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아, 맞다, 그때 맞다, 했으니까 맞다, 딱 1년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 기억력이 아니고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처음에 전화를 딱 하니까 기억을 다 하시더라고. 고성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아, 고성이라고 바로 아, 내가 아, 그래갖고 되게 반갑더라고. 예. 네. 강원도 강원도
제가 기억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사과 사고셨네 그래요. 아, 진짜? 농사 지었어요. 예, 쌀을 우리도 한 50가마 했는데요. 쌀 농사해가지고. 쌀 농사 마치면 농부들은 일이 다 끝난 거거든요. 신선생, 그 포크를 좀 가지고 오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얼굴 잘했다, 잉? 포크도 가져올걸. 예. 지금 그러면은 요 컨트롤 하는 거를 상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니, 이거 신선생. 예? 신선생. 예. 아. 이름이 안 나와서. 성이 신씨거든요. 어. 그래, 선생님 해라 그래요. 신선생이라고. 네. 선생이 네. 이름이에요. 신은 성이고요. 이런 컨트롤 전부 다 이제 인수인계 해가지고 다 하시면. 아, 이 친구는 합니다. 아직도. 아, 또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저는 유튜브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편집하고 네. 올리고. 그리고 지금 요 내가 보니까 컨트롤 하는 방법을 이 양반이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이 배우셨어요. 아,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네, 저는 내 혼자 그냥 터득한 거예요. 만지다가 터득한 거예요, 그냥 저죠. 아니 우리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냥 이야기해 네. 주십시오. 아, 제가 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 또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저희 손님이 그냥 유튜브 해보세요 이래 했는데. 제가 이거 그냥 제가 홈페이지 사진 찍어서 저도 사진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너무 막 제 일에만 매달리고 그랬는데 그냥 뭐 제가 언제 일을 그만둘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저 부동산 하고 있어요. 아, 저를 아르켜 줄라 하시면 아 제가 오늘 좀 일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거 제가 되게 죄송하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해서 좀 빨리 이제 마무 맞춰 놓고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늦어서 제가 좀 죄송하고 요즘은 예.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 내가 하는 정도만 배우겠다 가네. 참 별일 다 보겠네. 난 겨우겨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혼자 살아가. 오늘 저쪽에 상영의 선임한테 가르쳐주고도 여기. 안 돼. 은근히 그러대네. 그죠? 예. 아니 그냥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렇게 예. 말씀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을요? 예. 그래 하동에 어디 가면 그 선임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는데 그러니까 그 뭐라 뭐 솔직히 좀 빨리 이제 제가 하고 싶다. 제가 막 공부를 일일이 해가지고 하려 하면 시간도 걸리고 제가 또 그냥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메모지도 있지예. 예. 뭐 하시게요? 제가 메모해가지고 이게 막 메모하고 하는 예. 그런 습관이 돼서 그 그렇게 마음이 있으시면 딱 갖고 오셨어요. 예? 갖고 오셨어야지. 딱 배울 생각을 하고 차에 있었어. 있는데 차에 갖고 오셔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셨어. 선생님 말씀하시는 글을 찍어가는 게 낫겠네. 그렇죠. 예예. 예. 그래 끊임없는 이제 자기 자각 내가 있다 하는 그래 내가 존재하고 난 뒤에 다른 게 존재하거든. 네. 내가 있고 난 뒤에 네. 내가 있고 난 뒤에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집에 이제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잖아요. 네. 현재 세상도 있지. 그러면 모든 그 중심이 나락하는 거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지만 있듯이 그래 내가 있다 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남자나 여자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과연 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또 다른 게 있나? 생각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는 생각을 아는 자라 하는 거. 아,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네, 네, 네. 아,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의견이 이런데, 누구한테? 맞죠?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몸 이전, 또 생각, 마음 이전에 존재한다 하는 거.
그게 의식이거든요. 네. 이 의식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네. 말로 하면 네. 신. 이 의식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떠나면 그만 사망 선고를 내리거든요. 이 환자를 그냥 이제 의식이 떠났으니까 그만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의식이 안 떠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막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의식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뭐 심장을 압박한다거나 막 급히 이제 심폐소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식이 중요한데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몸도 잃어버리고 돈이라든가 뭐 명예 하여튼 이 의식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유튜브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부동산도 있죠. 자동차 파는 거요. 또 뭐 이래 수행하는 거 뭐 도에 관한 거 또 이렇게 뭐 점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유튜브로 그 모든 걸 유튜브 들어가서 공부하거든요. 뭐 자기가 원하는 법문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어느 스님의 있잖아요. 법문이라든가 의식이 유의지 예.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이제 의식이라고 부르면 그 유튜브 속에 있는 거 하나하나 뭐 부동산에 관한 것 이런 거는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몸 아니면 개인적인 하나의 형상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튜브가 없으면 이걸 찍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먼저 존재하고 난 뒤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그렇지. 업로드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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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가장 우선순위는 그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도 이거 그 크리에이터, 그 유튜버가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나 유튜브,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라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 맞지요? 이게. 그러면 하나라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된 것 같은데 하나라고 하면 실제로 나락하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이제 또 깊은 네. 대화는 맞아요. 네. 우리 영상 속에서 반대만 못 내려가겠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 이거 비가 오고 나면 추워져가지고 아마 상추랑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벌레가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내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벌레가 많이 먹어서. 나와. 아니 나오라고. 나오라고요. 춥나 너도. 이거 오늘은 그냥 그거에다 그냥 생으로 아가가 씹어먹을까. 아,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상추가 조금 추우면 상추 못 먹을까? 모르겠네. 겨울이 가기 전에 상추를 좀 먹어야지. 이번에는 먹을 게 그거 해서 상추를 좀 늦게 좀 뿌렸더니 좀 상추가 먹을 게 좀 있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그러네요. 바람이 불어요? 읽으면 될 것 같네요. 추워. 신선생, 그거 뭐예요? 건대 빨고 있는데요. 원래요? 아이고. 날씨가 쌀쌀해졌네. 예. 오늘 날씨가 추워요. 요거. 예. 요거 씻어요. 예. 저 아까 내가 갖다 놓은 것도 갖고 예. 왔네. 상추. 예. 예. 어, 요거 두 개 다 씻어요. 예. 손 시렸죠? 아이고 그러다 유리 깬다. 손이 깨지면 깨지는 거죠. 뭐 깨지면 깨져? 아이 사람 말이야. 벌써 유리를 벌써 컵을 몇 번을 깼는데 어떻게 이 봐라 이렇게 위험하게 놓고서. 에? 단디 안 해요? 예. 단디 채워요, 단디. 빨리 상추 씻어야지. 오늘 상추라도 먹어야지. 예. 오늘 메뉴가 예. 상추하고 예. 그거예요. 뭐지? 어, 홍시. 홍시요? 어, 홍시 한 사람 두 개하고 상추하고. 예. 야무지게 씻어 와요. 예. 또 가야겠다. 나도 세수 좀 하고 가야지. 아유, 시원하다. 살살살살 치소요. 예. 그리고 낱낱이 하나하나 낱낱이 살살살살. 예. 예. 여기 상추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요. 예. 여기 좀 잘 안 씻기거든요. 예. 하나하나 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씻을게라. 예.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 이렇게 옮겨놔. 예. 어, 그렇지. 씻은 거는. 예. 야무지게 씻어요. 예. 예. 내 손으로 가려니까 약간 좀 약간 비해 같이 손주가 간지러워. 이건 더 가시죠. 예. 가져갈게요.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왜 아직 안 오시나? 아이고 배고프다. 손님은 왜 아직 안 오시나? 날씨는 추운데. 스님 왜 안 오시지? 추운데. 개구리 소리가 나네. 겨울에 시집살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아이고 힘들다. 아유. 식량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식량? 예. 한 일주일 먹어요. 일주일 있다 오니까요. 우리 숙소는 있나? 예. 어디? 저기 모르겠네. 그 민박집이 딱 하더라 예. 그죠? 예. 일단 그러면 뭐 갖고 갈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뭐 감자하고요, 고구마하고요.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니까 그지? 예. 그 여봐요 그러면. 예.
굶어 죽긴 싫어. 예, 굶으면 안 되죠. 이 추운데. 추운데 굶으면 안 돼? 예. 굶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네 명인데, 뭐, 그거 하면 되겠죠, 그죠? 과일도 있으니까. 예. 차도 좀 넣어야 돼요. 은행하고. 우리 먹을 거는, 아, 그래서 까지, 아, 깐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우리 거는. 예. 근데 공간이 좀 나는데, 과일을 조금 넣을까요, 그래도? 한, 하나 있대. 뭐, 사과나 몇 개 넣든지요. 사과를 넣을까? 예, 단감하고 뭐, 사과에 단단한 거 안 깨지는 거야. 아, 그러자, 그러면. 중간에, 예. 그지? 예, 그게 안 나겠나. 예, 그래, 그래, 맞아요. 이틀, 3일, 4일. 어, 그거 5일. 그만하고, 단감 있나, 단감? 예. 단감 냉장고에 있잖아. 예. 마스크는 아마 있어야 될 거야. 차에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바닷가에서만 있을 거니까 웬만한 거 챙겨가야 돼.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마스크 있고, 예. 그러면 칫솔, 그 다음에 이거 양치소금, 예. 차, 과일하고, 예. 거리를 하나 잡아줄까? 네?